소설가 김성낙님의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신 여러 스님들과 축구선수 차범근 선수를 만나보세요. 이영무 선수는 차범근 선수를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던 중 어느 날 삼촌인 이광훈 목사와 함께 차 선수의 집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 이 목사가 차범근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느냐고 묻자 차범근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소 했다. 그때 이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공기는 볼수 없지만 존재한다.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물이 담긴 컵에 젓가락을 넣으면 휘어져 보이고 멀리 있는 철길은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모두가 우리 눈의 착각 때문이다. 하물며 어떻게 인간의 왜곡된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가? 그러나 차범근은 TV를 켜서 보며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이광훈 목사는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차범근은 이번에는 스테레오 오디오까지 켜서 방해를 했지만 더욱 큰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물었다. 차 선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자 단호히 아니요! 했다. 전도자는 기대했던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날까 안 날까 걱정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맡겼다. 그런데 7개월 후 차범근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뉴스를 신문에서 읽었다. 축구 선수의 생명이 달린 큰 수술을 앞두고 차범근은 마침내 이광훈 목사를 찾아왔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이 목사는 이때다 싶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무려 7시간 동안 복음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때 차범근은 또렷한 눈빛으로 집중해서 들었고 그의 입에서는 아멘, 아멘을 연발했다. 그에게 이 목사는 다시 물었다. 차범근 선수,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보배가 된 차범근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광훈 목사는 차범근의 무릎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는 예전과 다름없는 건강한 몸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멀리 독일까지 가서 훌륭한 선수로 활약해 독일 연방공화국 대십자 공로 훈장까지 받고 국위를 선양하고 돌아왔다. 이영무 선수는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 부산 범어사의 이명식 스님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 스님이 되었다. 명식 스님은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이나 부산에 있는 대학의 불교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가르치면서 불자의 길을 충실히 가는 기대가 촉망되는 법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올라와 법당 앞에 탑을 돌던 두 여대생이 주고받으며 하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여대생의 말은 이런 내용이었다. 내가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부산 시내 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불교는 아무리 수양하고 고행을 해도 인생의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종의 허무주의 철학 사상에 불과하며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으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종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명식 스님이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날따라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쳐 불교의 도를 천상천하의 가장 심오하고 유일무이한 진리로 믿고 있던 불자로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박하여 불교의 진리를 지키는 글을 쓰기 위해 큰 스님의 허락을 받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예수교를 비판하려면 먼저 성경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해 시내 서점에서 성경책을 구입하여 절에 딸린 뒷산의 한 작은 암자에 들어가 두문불출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세수도 잊은 지 오래요. 머리칼은 길어 이마를 흘러내리고 식사는 겨우 연명할 정도로 소량만 섭취하면서 하루 서너 시간 잠자는 것 외에는 새벽 예불도 물리친 채 계속 성경을 읽으니 어느덧 신구약 성경 정도 횟수가 5회, 10회, 30회로 점점 늘어났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명식 스님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독교를 공박하고자 하는 마음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자신이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성경을 70회를 꼬박 읽고 나자 그는 이제 스님이 아닌 예수교 신자로 변모해 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당시 불교 신문과 잡지사에서는
스님이 그동안 성경을 읽었을 터이니 기독교를 공박할 글을 써달라는 원고 청탁이 들어와 그는 글을 쓰고자 책상 앞에 앉았다. 원고지를 메워가던 명식 스님은 20여 장을 쓰고 나서 내용을 검토하다가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다. 자신이 써놓은 원고지를 읽어보니 기독교에 대한 공박은커녕 온통 불교의 허구성과 우상숭배의 실상을 드러내는 성경구절만 잔뜩 써놓은 것이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볼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예수교의 성령께서 지배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1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이끌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예수교의 성령께서 지배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성경을 집중적으로 70여 차례 읽었을 뿐 아니라 읽는 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 창세기와 시편,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외우게 되었으며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아지자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까지 사다가 곁에 놓고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터라 성경의 주요 줄거리는 이미 그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이로 인해 불교계는 한때 발칵 뒤집혔다. 결국 큰 스님이 어느 날 아침 공양 때 명식 스님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는 부처님과의 인연이 다 되었으니 산에서 내려가라. 그리하여 명식 스님은 하산과 동시에 부산을 벗어나 서울로 올라와 신림동 변두리에 조그만 방 하나를 세워둬 살면서 우선 먹고 지내기 위해 건축 현장에 나가 노동일을 하며 생활해왔다. 그러다가 몸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일을 못하고 집에 돌아와 누워있던 중 CBS 기독교 방송에서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되신 김기일 선생과 김성낙 목사가 전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내용을 듣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 교회에서는 교회 가까이에 작은 방을 마련해주고 시장 어귀에서 튀김을 튀겨 팔수 있도록 리어카까지 장만해 주었다. 게다가 매월 생활비를 일부 따로 지원해주며 식량도 부족하지 않게 교인들이 앞다투어 공급했다. 또한 저녁이 되면 교우들은 그가 팔지 못하고 남은 튀김 요리를 서로 번갈아가며 기쁨으로 사갔다. 명식 스님은 이런 모습을 보며 비로소 주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김성낙 목사는 얼마 전 집사로 임명받은 명식을 인도하여 봉천동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시켜 주었다. 학장님, 불교의 우상권에서 14년 동안 스님으로 살다가 이번에 주님 품으로 돌아온 이명식 형제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남다른 형제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돕고 있으나 학비를 조달하기는 벅차니 그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시어 등록금 걱정 없이 부지런히 공부하여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니 학장도 기뻐하며 쾌히 승낙해 명식 형제가 마음 놓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리하여 명식 형제는 낮에는 튀김을 튀겨 팔면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고 저녁에는 신학교에 나가 열심히 공부했다. 그의 사연은 마치 미국의 대령 출신 루 윌리스가 기독교를 말살해 지상에서 아예 없애버리고자 비판의 글을 쓰려고 성경을 조사하다가 읽고 또 읽던 중 마침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굴복하여 다시 글을 쓴 내용이 저 유명한 벤허가 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았다. 명식 형제는 자신의 일을 귀소 본능이라고 표현했다. 인간은 석가모니가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석가모니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설령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아무리 절에 올라가 승려가 되고 무당이 되고 타락자가 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멀리 떠나갔다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제 집으로 돌아오는 본능이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뒤또한 번의 귀소성이 나타났으니 바로 홍익대 미술대학을 나와 절에서 탱화를 그리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유태각 스님이다. 그는 중견 화가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허무한 인생에 크게 충격을 받아 염증을 느끼고 입산하여 수도승이 된지 15년 세월이 흘렀다.
심오한 진리를 깨우쳐 마음을 위로받으려 했지만 불교의 교리란 알면 알수록 더욱 허전하고 고독한 마음을 가눌 길 없었다. 그가 절에서 주로 하는 일은 탱화 그리기와 불경 공부였지만 해가 더해갈수록 만족도 없고 확신도 없는 생활을 하던 차에 기독교 방송에서 스님 출신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 순간 자신도 그만 하산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나 김성낙 목사를 찾아왔다. 이제 유대각은 탱화 대신 기독교 성화를 그리게 되었다. 첫 번째 작품으로 갈릴리 푸른 바다를 굽어보는 팔복산에서 열두 제자를 둘러 앉혀놓고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그리며 자신을 버리지 않고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열중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후에도 오직 예수 선교회에는 계속 개종한 스님들이 찾아왔다. 김태식 선생은 24년 동안 절에서 승려 생활을 했는데 자신이 체험한 종교관을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말하건대 불교는 종교라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석가도 훌륭한 도덕 선생은 될지라도 인생의 구주로 믿을 만한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의 구주시며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불교는 사람을 믿으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며 불교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으나 기독교는 죄인은 누구든지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종교요. 불교는 짐승 윤회설을 믿으나 기독교는 부활과 영생의 종교임을 깨닫고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월정사 비구니 한 명과 통도사 비구니 두명등세 명의 20대 젊은 스님들도 개종하겠다고 내려왔다. 지금 5만여 스님들 가운데 처음 절에 올라가서 한 5년 동안은 고요하고 평온하여 절에 올라온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무상무념, 무욕무구의 심정으로 살다가 얼마 지나면 우상의 허구성을 파악하고 통찰하게 되어 승려들 가운데 60% 이상은 심각한 갈등에 직면해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자가 많다고 한다.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일반인으로 돌아가 살수 있도록 직업을 마련해주는 등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